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야. 아, 보호수님 천호성 감사합니다. 아,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돈을 좀 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핑크 재현님 천호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건 머이님 5천호성 감사합니다. 라이징 스타! 아, 왜 끊겨? 왜 이렇게 이거? 아, 왜 끊겨? 아, 내가 그냥 봐줄게. 내가 유튜브에서 봐줄게. 이거 너무 끊긴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라이징 선! 아, 여러분들 공파 유튜브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라이징 선! 아, 내 파트만 봐줄게. 내 파트만. 다른 사람 파트는 유튜브에서 봐야 되니까 내 파트 보여드릴게요. 나의 고음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보여주면 그린 거짓뿐인걸. 영원의 마지막 너를 찾는가. 나를 더. 아니 이거 나만 신났어. 나만 신났어. 나만 신났어. 아, 이게 뭐냐면은 라이징선 찍은 건데, 야 근데 그거 있다. 유튜버들이 나만 만나면 이상해진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해져. 아, 이게 자이 누나랑 공파 형이랑 같이 찍은 건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자이님 왜 이런 걸 찍으셨죠? 자이님이 이런 걸 찍는다고? 공파 형 이게 뭐야 키키 하는데, 그 누구도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이게 왜 했냐면은 공파 형이랑 합방을 하는데, 아 이거 내가 공파 형이랑 이거 봤는데, 어 이때 마른 거 봐. 와.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봐. 아, 이때 이거 보고 공파형이 자기도 저런 거 해보고 싶었다 하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누구 할까 하다가 내가 장난으로 자이 누나를 했거든요. 자이 누나가 원래 여러분들 아셔야 됐겠는데, 견자의 누나를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절대 저런 누나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안 저래요. 이제 내 시청자분들은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원래 저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하겠지 했는데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댓글 보니까 나랑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변했어. 약간 나 때문에 변한 사람들 진짜 많아 여러분들. 일단 자이 누나도 저런 거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저거 딱 하고, 그리고 막 와서 촬영도 막 열심히 하더라고. 나름 촬영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아 그리고 되게 변했던 게 있다는, 누가 변했냐, 정상이도 좀 변했어. 유튜버들이 나 만나면서 좀 변해버린 유튜버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원정상이도 원래 만나면은 3대 만나면 이렇게 맨날 오 안녕하세요 오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요즘은 살짝 애교 부리더라. 내가 정상이를 똥땅이라 부르거든요. 똥땅이 똥땅이 왔또 하면 똥땅이도, 정상이도 맨날 똥땅 똥땅 똥땅이 왔또 이래. 요즘 눈쟁이도 변했다. 눈쟁이 옛날 영상 보면은 8년 전 눈쟁이. 얘 왜 이럼? 아 저거 마금이 공속 올라가서 존나 싫어.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는, 원래 눈쟁이님 아시는 분 알텐데 원래 잔잔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야호. 이게 그 유명한 가스라이팅인가요? 가스라이팅이라뇨. 사람을 내가 더 재밌는 사람으로 개조시켜줬다라는 거죠. 눈쟁이 나 만나고 나서 갑자기 재원님! 재원님! 저기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변했다니까? 재원님! 이게 뭡니까? 뭐 술 마시고 갑자기 막 이렇게 엉덩이 갑자기 뭐 트위킹은 추지 않나. 눈쟁이도 이상해졌고. 재원님 목소리 연예인 닮았어요.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연예인입니다. 약간 나처럼 이렇게 뻔뻔해졌어. 그리고 또 변한 게 누구 있냐면은 게레니도 변했어. 내가 게레니 옛날에는, 제가 게레니가 옛날에 안녕하세요 랜덤 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아 죽어 이러는데, 아, 옛날에. 근데 요즘 갑자기 게레나 너 정말 너 그러다 뒤져 하면은 오 형한테
뭘로 뒤져? 이런 식으로 변했다니까 게 요즘 와나나도 좀 이상해졌어. 와나나도 혜안이 형, 와나나 형도. 혹시 그럼 박지님도 재원님이 바꾼 건가요? 모습을. 그 형은 저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와나나 형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몰랐어. 나는 원래 저 형이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김은별이 갑자기 아이 작가님! 작가님 왜 자꾸 김재원만 만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 그런가? 했는데 나는 나랑 만났을 때 늘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변 증언을 들어보니 나만 만나면 이상해진대. 이게 바로 제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번에 자희 누나도 원래 저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재밌었어. 인생은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머독님은 안 봤겠지. 머독님은 그냥 머독 그 자체였고. 아 리호도 아 그 윤모 걔는 진짜 많이 보냈어 나 만나고. 걔 원래 되게 수줍음 많고 어디서 나서지 않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 택시에서 나 걔랑 택시가 어디 갈 때에서 택시 타고 있었거든. 걔 갑자기 옆에서 입양상 유머 이러면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얘 내가 그래도 뭐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혼자 하고 있어. 혼자 왜 저러지?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 때문이긴 해. 리오는 진짜 많이 변했어 나 때문에. 이게 다 김재원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듭니다. 그러니까 나 때 야 잠깐 나 만나면 사람이 좀 변하나 봐. 그래 특히 야 이거만 알 수 있잖아. 일단 게레니부터가 게레니 옛날에 이런 거 약간 너무 망가지는 거 하면 안 좋아했는데 안녕하세요. 신을고등학교 맞나요? 정상이도 피해자 모임이라니 뭔 소리야. 또네요. 1학년 1반이 어딘데 혹시 아시나요? 그 눈쟁이도 너도 참 좋은 친구였는데 삐리리삐리리 내가 살 수 있는 확률 0%? 눈쟁이 원래 되게 멋있는 이미지였거든요. 원래 오버워치 할 때 특히 롤 할 때 배그 할 때 전문가 느낌에다가 컴퓨터 잘하고 살짝 똑똑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나 만나고 나서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으로 바뀌었어. 나 만나고 좀 이상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우미는 원래 좀 애가 이상했어. 걔는 원래 좀 이상했어. 여푸누나도 원래 좀 이상했어. 아 여푸누나도 뭔가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때 와나나 형 방송 가서 몰카 찍었을 때 그때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세훈이도 살짝 얘가 아니야 걔는 원래 이상했어. 확실한 거는 내 근처에 수빈이, 세훈이, 박지형 원래 이상했던 사람이야. 아 김블루? 야 김블루가 갑자기 여자 머리 가발 한 다음에 블루 왔어요. 야 그거 개웃기겠다 진짜. 하겠냐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 재밌다니까. 이미 다 타락했어. 아, 남은 건 몇 명 안 남았어. 내가 모든 유튜버들 스트리머들 타락시켜주겠습니다. 김재원 왕국을 만들까? 정상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상도 없애고 쉿! 김재원의 타락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